자, 팬픽 준비 됐어요. 자, CJ 블레이즈와 SK텔레콤 T1 S의 팬픽. 이번에는 SK텔레콤 T1 S가 불릅니다. 네, 데이드림 네. 선수가 리신이 워낙 자신 있어 하니까 네. 네, 바로 리신 밴시켜버리는 모습이고요. 아, 룰루 밴까지. 네. 러스트보이 선수의 룰루는 언제나 저격 밴 값어치가 있는 밴이고, 네, 직스의 이지훈 선수가 또 네. 엄청난 모습 보여줬거든요. 혼자서 밴을 하는 모습이에요. 저격 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 이거 블루에서 앨리스 밴. 그러게요. 이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케이틀린, 시비를 둘 다 원딜은 남아있는 상태로 나눠 먹는 상황이고요. 네. 탑도 뭐 레넥턴, 시바나가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서포터, 쓰레쉬, 서픽 울프 선수가 또 쓰레쉬 굉장히 잘해서 살려버렸죠 그냥. 네.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블린까지 밴한 상황에서 SK텔레콤 T1 S의 첫 선택은?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말씀해주신 쓰레쉬 선픽인데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거를 가져가고 어느 정도 그 나머지 좋은 픽들을 뺏겼을 때 카운터를 치는 게 어떨까? 레넥톤을? 네. 오! 앞서 예 마린 선수가 레넥톤으로 플레이를 네. 했었죠. 예. 보통 이제 그 진 쪽이 그 다음 경기에 만났을 때 라인전 센 것을 가져가는 강한 것을 가져가는 성향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레넥톤을 먼저 가져가버리는 플레인 선수가 가져갈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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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것 같네요. 대신 뺏어온 것 같다. 네, 자, 그렇다면 엔투스에서는 네, 더군다나 레넥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린 선수가 솔로 랭크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대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고 그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선픽 값어치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역시 쓰레쉬를 안 가져갔다. 그렇다면 뽑아와야죠. 아,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카직스까지. 자, 여기서 이제 카직스까지 먼저 고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어느 정도 좀 11위로 가져가면서 좀 운영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원드리들이 다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케이틀린도 남았고 시비르도 남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쪽에 선택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엠퍼러 선수하면 루시안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네, 고민을 좀 하는 모습이고 정글 카직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말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선픽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바텀 원딜을 먼저 골라주면서 미드를 숨기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자, 지금 원딜은 뭐? 네. 케이틀린, 시비르. 자, 일단은 남아 뭐. 있어요, 루시안까지. 조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아예 그냥 라인전 강하게 가버리든지. 루시안도? 네. 엠퍼러 선수가 루시안도 잘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이쪽에서 루시안을. 일단 라인전을 한번. 싸워보자? 네네. 네, 이런 자신감의 표출인 것 같습니다. 1세트의 엠퍼러는 역시 루시안으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알리스타까지 나와도 판테온. 이거 이런 네. 판테온이 남으면 나오면 시비를 뽑으면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판테온이 한타 때나 라인전 단계에서나 시비에게 굉장히 카운터를 맞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 원 딱 생겼을 때 바로 그 중 방어막을 쓰면서 네. 그 사냥개시까지 활용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판테온이 붕 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판테온의 장점이라 한다면 한타 때 대강화로 인한 이니치인데 11의 사냥개시가 그 대강화로 완벽하게 카운터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11을 뽑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코르키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안 나오는 챔피언인데 준비를 혹시 했나요? 엄청나게 많이 원딜에 뭐 1등으로 예. 아, 가티오로 달리다가 요즘에는 많이 예, 안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뜬금포로 좀 나오는 챔프들은 뭐 해외에서 좀 자주 보이다가 한국에서 아, 역시 시비를 느낌이 강하거든요. 시비죠. 판테온 상대로도 좋고 쓰레쉬랑 라인전도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이고요. 네, 루시안하고 네, 애니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죠. 그렇죠. 애니 같은 경우에 한번 스킬크를 돌려서 상대를 확 압박을 해주는 챔피언인데 그에 맞춰서 순간 폭딜이 가능한 루시안. 맞아요. 정말 좋은 원딜이고요. 아, 이렇게 되면 약간 AD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미드에서는 확실하게 AP 강캐를 골라줘야 되는데 지금 룰루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드라가스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뭐 르블랑이나 뭐 그런 챔피언 자체도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오리아나 이준 하면 또 오리아나. 아, 그럼요. 예. 드라가스랑 이제 그라가스랑 르블랑이 동시에 살아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카운터적인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냥 안전하게 오리아나로 가자. 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지난 경기에서 정말 오리아나 4인 충격파 네, 네.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이지훈. 사실 오리아나면 이지훈 선수가 굉장히 잘하지만
그 카운터격인 챔피언이 그라가스거든요. 네. 그라가스가 오리아나한테 초반 라인전은 밀려도 중후반 한타 단계로 넘어갔을 때 역으로 힘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네네. 더군다나 네, 그라가스랑 카직스는 조합이 좋은 미드 그리고 정글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라가스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오리아나를 이렇게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탑 정글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미드 지원을 잘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오리아나를 좀 그냥 바로 니달리. 이거 정말 대단한 선택인데 네. 사실 최근 메타에서 네. 니달리가 쓰기 굉장히 어렵다는 평이 많았고 라인 푸시가 안 된다는 단점을 오리아나가 또 그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이거는 베이드린 선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베이드린 선수 카직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오리아나가 강하게 압박 들어올 때 한두 번 갱킹으로 따기 시작하면 네. 네. 니달리도 충분히 라인전 좋고요. 이거 글쎄요.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는 양 팀들이 다 모든 경기에서 진짜 제대로 뭔가 준비해가지고 나온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드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네. 특히나 앰비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엄청나게 5스텝 그리고 르블랑으로 완벽하게 캐리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전체적인 그림 이제 CJ 엔투스의 바텀 듀오가 좀 더 잘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탑 미드가 상당히 좀 처음에 라인이 좀 힘들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제 티온 같은 경우에는 탑 미드에서 어느 정도 초반에 좀 푸시가 가능한 그렇죠. 예, 판테온을 활용한 어느 정도 탑 미드 정글 쪽에서 좀 싸우는 그런 구도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 보입니다. 네. 포로 선수의 판테온이 이번에는 또 어떤 힘을 펼치게 될지 앞서서는 바로 스틸 하나로 분위기를 바꿨던 SK텔레콤 T1 SC였습니다. CJ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1세트도 못 잡았는데 계속 SK텔레콤 T1에게 끌려다닐 수 없거든요. 오늘 마지막 경기라도 잡으면서 SK텔레콤 T1에게 흠집을 낼 수 있을지 CJ 블레이즈와 SK텔레콤 T1 SC의 마지막 마스터 매치 출발합니다. 자, 마스터 매치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SK텔레콤 T1 S가 파란 팀으로 그리고 CJ 엔투스 블레이즈는 보라 팀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J 입장에서는 진짜 한 세트라도 이 마지막 어쨌든 마무리가 이기는 걸로 끝나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이번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양 팀의 미드라인전에서 오리아나가 안정적으로 파밍을 하면서 푸시를 했을 때 과연 판테온의 그 스턴 활용한 니달리 잡기 오랜만에 또 창을 들지 않았습니까? 앰비션 선수가 30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경기 자체를 초반 라인전을 쭉 훑어보면 지금 호로 선수의 판테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카직스는 탑 미드에서 갱홍이 안 좋은 챔피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갱을 해봐야 바텀 갱이고요. 바텀 갱 같은 경우에는 초반 11을 쓰레쉬가 라인 푸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갱킹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라서 데이드림 선수는 꾸준하게 파밍을 해주면서 다이브 갱킹을 막아주는 쪽으로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호로 선수 같은 경우에 판테온 탑 바텀에서 갱홍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호로 선수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적 레드 시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와드 받고 그리고 그렇죠. 빠졌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바텀 듀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위쪽 버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캐치를 하고 양쪽 다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훈훈해. 또 하나의 훈 시리즈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바텀 라인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정글러들이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밀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역시 푸시에 능한 11르 아무래도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죠. 이버전에서는 이제 그 스레시가 사거리가 이제 25도 어플을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타 견제가 이전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네, 자, 바텀 쪽에서 CJ는 푸시 자, 그리고 티원 쪽에서는 나중에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맞기만 했어요, 애니가. 네. 네, 항상 이렇게 라인을 푸시할 때는 판테온의 갱킹을 조심해야 됩니다. 애니가
갱홍으로 따지면 정말 최고의 챔피언이다 보니까 한번 잘못 물리면 무조건 죽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너무 앞서갔어요. 이제 고수 간의 대결에서는 네.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릴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상대방이 이제 무빙을 예측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아, 쉽게 또 걸려주면 네. 아, T1S가 아니고요. 아, T1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 S 잘 달려가고 있거든요. 같이 내려오죠. 네. 양 팀의 정글러들이 아, 내려오다가 카직스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카직스 같은 경우에 미드를 한번 도와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판테온도 아무래도 마찬가지. 네, 판테온의 위치가 안 보이다 보니까 갱킹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니달리가 갱홍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갱 한번 잘못 들어갔다 역갱 맞으면 무조건 죽거든요. 네. 한번 꼬울 것이다 라는 생각에 미드 아래쪽에 일본화들을 좀 깔아주는 판테온이었고요. 오, 아, 카직스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탑으로 여기 한번. 지금 와드 없는 어, 따라와요, 스타일이? 따라와요. 야, 똑똑해요, 지금. 여우 선수 어떻게 예, 찾아온 거죠, 이거? 이심전심. 오, 같은 마음이에요. 여우 위험해, 위험해. 아, 진짜 지역자 살짝 한번 긁어놨죠? 웨이브도 그렇고 레넥톤이 세거든요. 네. 네, 판테온의 제오니아의 방패가 들어갔으면 네, 정말 카직스 피 많이 빠졌을 거고요. 오, 여기 예. 데미지를 좀 먹었네요. 너 봐서 한번 싸워 이거. 네. 아, 자, 이거 스턴 제대로 스턴 들어갔고 아 근데 지금 구매한 거면 근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구매한 거면 아, 없어서 레벨 레벨 잠시 쉬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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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지금 피하면서 퍼스트 블러그 T1S 자 그러나 아엠퍼러라도 살아갔어야죠. 예. 푸시가 좋은 시비를 쓰레시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 자체는 한 방에 있는 서포터거든요. 네. 그 한 방에 맞춰서 루시안 뒤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미드 쪽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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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지금 다시 한 번! 아 보호막까지 키라나면서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바텀 쪽에서는 완벽하게 SK텔레콤 T1 S가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바텀 듀오가 이기게 되면 어디가 가장 기분이 좋냐? 탑이에요. 예, 네, 어느 정도 그 정글끼리 서로 이제 인사도 했었고 레넥톤은 마음 편하게 푸시하고 여기서 어 다이브 다이브도 한번 노려볼 다이브. 만하죠. 이거 다이브 조합 판테온?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레넥톤 네. 판테온. 자 판테온 레드 버프도 지금 한번 받을 수도 있고요. 레오니아의 방패 때문에 파워 데미지 나왔거든요. 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자 전멸까지 썼지만 점화 걸린 슈바나. 플레임이 막혔어요. 맞죠. 아 이거 기장님 비행기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 그 비행기 조립 네. 조립식이군요. 네 그렇죠. 네. 5인용 비행기 조립하기 네, 시작했어요. 네. 조립해 나가야죠. 네. 네. 본드 풀칠해가면서 막 여기 여기 기장님 붙입니다. 아 중요한 건 거기서 정말 조금만 더 예를 들면 뭐 화염 스킬 같은 거 있었으면. 그렇죠. 아 한 번 더 노려보는 것도 이게 판테온이 먼저 딱 맞아. 때리면서 이제 그 파워의 어그로를 맞은 호응이 나가지 않았는데 네. 스턴이 두 명의 스턴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나눠서 들어가야 좀 더 오래 묶어둘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점화 걸려 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 방 더 타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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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아, 그리고 판테온도 체력이 한 방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마이갓이죠, 이거. 네. 어 미드. 네, 살아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텀 듀오가 아 우리가 좀 더 킬을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시비르가 역시 푸시 조합의 장점이 CS 먹기 정말 잘 먹고 있고 루시안이 킬을 얻기는 했는데 CS 자체는 많이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시대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네. 아 이게 아, 지금 또 조립 시작했다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지도 몰라요. 네. 기대해 보세요. 이게 또 앰비션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리아나와 니달리의 라인전 구도에서는 오리아나가 니달리를 압도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지금 CS 정말 잘 챙긴 편이거든요. 이러면 룸랩도 무난하게 찍었고 템 사들고 지금 미드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딜 교환에서도 네. 오리아나를 네. 보냈습니다. 다 먹으면 CS 차이 거의 없겠죠? 네. 참 적중률 상당한데요. 아니 확실히 앰비션 선수가 진짜 제대로 날아오르고 있어요. LOL 마스터즈에서 지난 경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 CJ 블레이즈 팔컨스 상대로 스트레스 상대로 계속 승리를 거둘 때도 내내 앰비션의 활약이 눈부셨거든요. 네, 거기다가 어느 정도 좀 1킬을 따고 나서 시바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죠. 네. 자신감이 아, 붙었거든요. 네, 지금 시바나가 레넥턴을 완벽하게 이기고 있으니까 블루 버프 컨트롤 들어왔어요. 이거 다이브가 아니고 내려와서 블루 무조건 뺏겠다는 거고 그쵸? 카직스의 네, 니달리까지 니달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예 예. 네. 아직은 몰라요? 블루 먹을 때 덮치겠다. 이게 니달리 창을 맞기 시작하면 블루를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또 알죠, 그래도. 아, 알다 보니까 예, 오해 하나가 미드라인을 예, 예. 예. 먹으러 왔구나. 어, 이거 강타스테, 강타스테. 예. 강타스테 노려야 돼. 아직까지 한 번. 아, 사거리 벗어나서.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예. 강타사거리를 예. 완전 이렇게 벗어나서. 예. 아, 땡겨왔죠? 네, 이렇게 블루가 거, 아이고. 자, 이거 근데 시바나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예, 시바나 예, 너무 많이 맞았어. 아, 그런데 카직스가 올 거라는 걸, 예. 알았죠? 이렇게 되면 적 블루를 뺏을 수 있거든요. 지금 카직스가 정글이 탑에 보였고, 피드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판테온이 적 블루를 바로 띄워주고요. 네. 자, 그러려면은 바텀 듀오가. 예. 바텀 듀오가 맞으면 안 돼요. 돼요. 창 맞으면 안 돼요. 아, 이거. 봅니다. 블루 뺏으러 오는데. 예. 이달리가 와요. 합류 다 해요. 이러면 4대4. 시가 좀 멀거든요. 아, 좀 빠르게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카직스 벌써 도착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무리다. 창! 아, 앰비션. 야, 이렇게 되면 앰비션의 합창 준비됐습니다. 네. 이미 어느 정도 그 준 헬리콥터급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앰비션 하면 기다리네. 지금 뭐 햄이라든지 아니면 CS 차이라든지 전혀 밀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이제 니달리가 잘 쓰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고 아. 야, 레드가 그랬네. 나 네. 도마뱀이라고 약 보는 거야? 네.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정글 판테온의 단점입니다. 사실상 초반 정글링이 굉장히 느린 챔피언이다 보니까 갱킹으로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정글 목 다 포기하고 탑으로 다이브 들어갔는데 그거를 실패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뼈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고 카직스는 그에 반해서 너무 편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이거 솔직히 앞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러네요.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야 오히려 예 시바나 상대 라인 그냥 막 파고들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상대 정글러의 레벨링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그 SKST 같은 경우에는 판테온이 좀 정글링만 계속 해주면서 RPG만 해주면서 판테온의 6대는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바텀에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아, 탑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바텀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바텀 쪽에 내려가서 애니의 호응을 더불어서 좀 킬을 따내는 그리고 용까지 좀 챙기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무시하게나마 역시 그래도 오리아나 셉니다. 그렇죠. 아 이게 탑에서 저렇게 플레임 선수가 오버파밍 할 수 있는 이유는 판테온이 성장을 너무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판테온이 만약에 갱을 오잖아요? 역으로 판테온이 죽습니다. 네. 레벨 차이가 지금 거의 5렙, 네, 4렙 정도. 자, 이제 6렙 됐죠? 예. 네, 그나마 예. 대강화를 배웠네요. 자, 이 타이밍에 판테온의 카운터라고 불리는 시비르가 있는 바텀으로 갈 것이냐? 아, 네. 궁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네. 이게 마땅히 어디 떨어질 만한 데가 없고 이게 날랜 애들이 지금 많거든요. 네,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된다면 자 그만큼 피오 입장에서는 네, 답답해지거든요. 그렇죠. 조금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탑에 시바나가 용의 강림 거기에다가 전멸까지 있고 미드의 니달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도망 기술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 바텀 같은 경우에는 시비르의 그 스킬과 궁극기가 사냥 개시가 너무 부담스럽고 거기다가 이거 뭐 어디까지 네, 들어갈 거예요 지금 네. 아 이게 아 우리 진짜 예, 레넥톤하고 너무 지겹게 만났다. 아, 너무 아. 많이 싸웠다. 각자 놀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네. 3라인 파밍이 아 네 그렇죠. 다른 라인에서 왜 미니언이 안 와요 이렇게 말하세요. 네. 네. 시바나의 저런 무빙 자체가 네. 별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게 이런 식으로 한번 미드로 돌면 미드가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이버 언제 들어올지 몰랐어요. 아, 오죠. 언제 올지 예, 모르는데 와드는 있어요. 자 그쪽에 이거 창. 예, 플레임의 존재는 파괴 됐어요. 그렇죠. 아, 타워 깹니다. 군체 판테온이 없었거든요. 예. 자 미드 타워를 먼저 걷어내는 CJ 에투스. 아 이거 그 막고 아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대면 네. 하는 거예요. 여기 뛰어드나요? 오리 하나 충격파가 있긴 한데. 오,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 거의 뭐 와, 용까지 가져가고 비행기 조립까지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죠. 자, 미드에 2차 타워 그리고 용까지 이게 한꺼번에 몇 가지를 챙겨갑니까? 아, 정말 많은 걸 얻어가고요. 아, 그리고 이러면은 진짜 무서운 게 네. 계속 그 SKS가 좀 수세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면은 니달리의 창이 더 무섭거든요. 네.
아, 렌터 타고 와서 용까지 정리. 네,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건데 오리아나라는 챔피언은 미드 1차 타워가 견제할 때 그럴 때 파밍이 가능한 챔피언이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1차 타워도 거치고요. 심지어 2차 타워까지 거치면 이거 뭐 카직스 무서워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어디서 어떻게 도약이 날아올지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지금까지 유효. 여기서 SK, SA 바텀 듀오가 한건 해주네요. 호로, 예,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대가가 언제쯤 쓸 거냐. 자, 드디어 한번 터지면서 아, 11회를 녹였습니다. 네, 대강화 사냥 개시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은 울프 선수의 애니 전멸 티버가 네네. 정말 완벽하게 타이밍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주문 보호막도 쓰지 못하고 네, 바로 잡힌 모습.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11위야 워낙 사냥 개시 키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거를 옆에서 애니가 제대로 서포트 해줬고 아, 근데 여기 아, 어, 이거 그래도 이거 괜찮아요. 자, 숫자가 많아요. 이날리가 네. 아, 티어넷 바텀 듀오. 네. 라인전 와. 솔직히 러스트보이 엠퍼러 이 라인전 정말 센 조합인데 그렇죠. 솔로캐도 되고요. 라인전에서도 압박하고 그렇죠. 다이브까지 성공하고 팀 힘든 거 지금 다 풀어주고 있죠. 네. 망했던 판테온까지 살렸어요. 네. 이거는 네. 아 판테온이 진짜 예, 투구값도 못할 뻔했는데 야 지금은 완전히 뭐 상해 방패에 예, 위풍당당 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죠. 팀원들이 예, 이래서 이제 롤은 팀 게임 아니겠습니까? 아, 본인이 좀 힘들 때, 좀 팀원의 어깨를 좀 기댈 때도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스노볼을 굴려야죠. 바텀에서 이득 본 거를 올라와서 좀 타워 철거, 네, 혹은 뭐 숨어서 키를 좀 따내는 모습도 좀 필요하겠고요. 네, 지금 탑에서 레넥톤 대 시바나 1대1 구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 시바나가 너무 프리하게, 너무 강력하게 커집니다. 이거를 약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판테온도 지금 키를 따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냈고요. 갱으로 한번 잡아내던지 아니면 바텀 듀오가 탑으로 올라가서 시바나를 몰아내던지 이런 그립도 필요합니다. 네. 아, 더 이상 플레임이 예, 네.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눈 뜨고 못 보겠다. 성장판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자, 그렇기가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와, 주로 오는 루트를 미리 선점한 거죠. 아무래도 그 바텀에 처음부터 이제 3인 다이브 할 생각이 나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이쪽으로 시선을 끌기 위한 모습이었고요. 네. 아. 자, 바텀 쪽에 아, 니달리까지 바라는 보고 있어요. 네, 미드 2차까지 깼기 때문에 지금 니달리가 움직임이 너무 편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시바나는 탑에 있고 레넥톤이 미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싸움이 좀 일어나면은 오데라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빼주는 CJ 엔투스였고요. 네, 미드 쪽에 물음표가 떴거든요. 아, 이거 기장님 잘 크라고 레드까지 주고 너무 세졌거든요. 아, 네. 안전 운행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거 레넥톤 고통 받아요. 고통이죠. 네, 아, 마지막 또 하영님께 한번 선물해주고 빠지네요. 아, 이거 한번 어떻게 잡아보려는 움직임 하는데 역으로 또 지워놓아. 예예. 역으로 오는 길. 위치 봤어요. 아, 그런데 이쪽 와드가 깨어났고 이거 다이브 확인했고요. 다이브 네. 뒤에 쫓아오고 자, 카직스 도야. 뒤에 쫓아요. 버티기만 하면 그러면 레넥톤이 잡아요. 너무 빨리 죽고 전에 녹았습니다. 연계가 돼. 그 전에 레넥톤이 버텨줬어요. 시바나를 잡아야 되는데 시바나 잡아야 돼요. 이거 충격파 옆에 니달리. 니달리 거기 카직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시도조차 못하네요. 참 그 데이드림 선수가 잘해주는 부분이 처음부터 갱을 바로 가서 이제 키를 따는다기보다는 근처에 미리 와드를 다 설치해놓으면서 네. 상대방이 도와주러 오는 챔프 어느 정도 거리에 있나 이런 것까지 체크를 다 해주고 다이브를 가다 보니까 예. 굉장히 안전하게 예, 다이브에서 킬 성공하고 예, 살아서 나오고 그렇죠. 이런 상황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위험한 순간에는 어느샌가 CJ 엔투스 선수들이 다 이렇게 뭐랄까요 같이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또 만들어 놓고요. 네, 오리아나를 한번 노리는데 오리아나 전멸 있어서 네, 쉽게 잡힐 것 같진 않고요. 자, 플레이 진짜 나왔어요. 연속 키고 자, 본진 돌아갔던 엠퍼러 네. 예. 확실하게 바텀 라인전에서 이득을 본 게 지금 이렇게 게임을 약간 편안하게 풀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바텀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이게 꽤 큰 차이입니다. 네. 시리르 쓰레쉬가 유시한 애니한테 졌다. 그런데 적 팀에 판테온이 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많이 치고 나가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아까같이 또 판테온 대가가 이후에 애니 또 연계가 되면 그 킬로 분명히 연결이 되죠. 최대한 탑 쪽에 이제 시선을 끌려고 하겠죠. 플레임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용이 1분 남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갈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미드 1차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미드 2차까지 길었다. 정말 마음 편하거든요. 여기서는
니달리가 어느 정도 포킹의 극대화를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용싸움에서. 네, 니달리가 시야 싸움을 먹었으면 이게 포킹으로 완벽하게 게임을 이기기가 쉽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오! 아, 그렇죠. 애니!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타워가 없어서 니달리가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면 덫을 깝니다. 덫을 깔면 또 덫 밟으면 저게 또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네. 저기 두더미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밟았는데 어? 왜 이렇게 깎이지? 네. 이렇게 좀 의문 부호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덫을 맞았는데 거기에 창까지 맞는다. 아 이거는 가는 거죠. 네 정말 네. 아픕니다. 네. 네. 용쪽의 시야 확보가 너무 잘 됐어요. 시계 X가 여기 스트레쉬 그리고 네 한번 노리는 그림인데 어 이거 지금 루시안이나 오는 판테온 한번 잡을 생각이 돼요. 이거 아 이거 판테온 잡혔다. 영어가노 권리하면 300원 아 이게 궁금하면 애니 팀워크! 애니 팀워크! 오 잡았어요 야채픽스 자 그래도 또 리드 쪽에서는 플레임이 버텨줬고 중요한 건 네. 계속해서 용 그렇죠. CJ 블레이즈가 가져가지요 결국에는 네. 웃는 덫은 우는 쪽은 CJ 엔투스죠 이거 정글 없어서 스틸 당할 수도 있어요 스틸 당할 수 있어요 가질러 왔어요 정글 없어요 못 죽였다 아 니달리가 창으로 막히 그런데 연속해서 자 레드코 왔습니다 아 오리아나가 불렸어 오리아나 아 자, 여기서 오리아나 진격 바로 살아가는 창 아 빛에서 나타나 아 플레이버 루시아 니달리 사람 좀 해 계속해서 계속 들어가요 레넥톤도 체력 바닥 아 야 연속 이거 끝까지 쫓아가네 집요한 남자 플레임 아 플레임 지금 킬 되듯이 강제 캐리 수준인데요? 네. 이 정도면은? 이게 뭔가 정글러가 도와줘서 캐리하는 그림이다 이러면은 본인만의 그 자랑거리가 아닌데 이거는 혼자 만들었어요 탑에 다이브 왔는데 역으로 잡고 그렇죠 야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플레임이 제대로 몸 풀렸네요 자 그러면서 상대 블루까지 그래도 이거 눈 뜨고 놓칠 수 없다 예 막으러 왔습니다 네 상대 버퍼를 굉장히 좋아하는 데이들이 아유 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죠 뺏길까봐 예, 그렇죠 네. 자, 그 사이에 바텀 타워는 잊었어요. 자, 앞선 용아타. 네, 스틸 노려봤는데 미션의 네. 창이 완벽하게 적중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레쉬가 안 죽고, 네, 바로 살아남아봤고. 여기서 플레임이 안쪽에서 3대1로 버팁니다. 네. 이게 오리아나가 쫓기기는 하는데 아래서 3대1로 버티니까 이거 좀. 이게 시바나가 궁극기가 위쪽에서 쓰고 내려왔거든요. 네네. 아, 이거 네. 아,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 시바나 궁극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달리 하나 내주고 야 이거 사용성도 또 걸렸으면 네, 킬이 연결이 됐을 텐데 자 여기 앞서 용 이어지는 한타에서 CJ 엔투스가 많이 챙겨갔어요 아 이게 오리아나가 성장 발판을 못 찾고 있고 네 블루도 안 뺏기려고 판테온이 먹다 보니까 오리아나도 못 먹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뼈아픈 상황으로 왔고요 시바나가 지금 심지어 몰락한 왕의 권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레넥턴이 1대1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최근에 공템 섞어주는 네, 이런 것들 많이 보십니다만 야 이렇게 되면 점점 예,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예, 비행기 탈 인원들 지금 뒤에 다 대기하고 있어요. 아, 티켓 끊었어요. 예. 티켓팅이 다 그 완료가 됐어요. 자, 대기번호 1번 11호. 네. 자 갑니다. 예. 아 1등석인가요? 야, 네. 네. 아... 계속해서 기자님 예. 아 이게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네 4대5를 열어줘야 되는데 판테온이 대강화 이니시가벨 제도 이게 11을 사냥개시가 부담스럽죠 네 쉽다 보니까 게다가 니달리는 라바돈의 죽음 모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저 창 맞으면 예 쭉쭉 달아요 아 고통이에요 레넥톤이 이 정도예요 마방템도 네. 있거든요 지금 망령에 두 번 하나 있는데 네. 아 창 아 네. 창 예 창 뭐 안 맞아도 그냥 위협적이에요 안 맞아도 오 지금 애니 지금 병원에 실려가게 생겼어요 이게 애니는 이니시를 열어야 되는 애인데 네. 이게 한 명씩 집에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러니까 핵창이란 말이 나오고요 타워 자 탑 쪽에 깨졌습니다 타워까지 니달리가 힘을 쓰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를 타워 안에 몰아 넣었을 때 그렇죠. 그때 포킹이 정말 위협적이거든요. 네. 그 그렇죠. 상황을 블레이즈가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버틸려면 이니시를 열어서 포킹을 막기 전에 자기 자신들이 만피일 때 싸워야 되는데
그 각을 전혀 안 주죠. 그럼요. 이게 참 그 정글이 판타운일 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아무리 여기저기 피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거 날아오는 거 어떻게 100% 다 피합니까? 지금 오히려 100% 다 주네요. 자, 영웅감은 한 표 받았죠. 아, 이렇게 되면 애니 공이 빠진 셈이 됐습니다. 네, 정말 강재인 씨. 애니 챔프가 아무래도 그 티버가 빠지게 되면은 확실히 그 계속 니달리 포킹에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게 뭔가 이니시하기가 애매해요. 판테온이라는 챔프가 그래서 애매해요. 네. 네. 특히나 상대 팀에 시비르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요. 자, CJ 블레이즈. 아, 지금 니달리를 앞장세워서 진짜 포킹 하면서 다 같이 춤출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아, 정말 위협적인 상황이고 니달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2차 타워가 없는 게 정말 뼈아프게 느껴질 거고, 아, 이게 용도 문제는 용도 용이지만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시바나가 방어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바로 압박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자, 특급 열차를 또 모셔왔고요. 아, 네. 네. 지금 루시아는 진짜 척 맞으면, 예, 네, 끔찍합니다. 2차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바텀 2차 하나뿐인데, 아, 이거 막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게 네네킨이 지금 아주 멀리 있거든요. 네. 자, 올려갈 시간이 다 시바나 합류가 됐습니다. 자, 티버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이브까지도 시바나 옆에 있죠? 지금 시바나 뒤에서 돌았어요. 창. 네, 일단 다 전멸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네. 2차 타워 줘야 돼요. 그걸 한태훈이 한번 전기를 바꿨죠. 예. 네. 강민 해설이 그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좀 백포지션. 예. 네. 시바나가. 아, 강민 걸 쓰기도 해요? 위에서 메이드립이 과감하게 내리고 걸어버려. 이거 정글러 같아. 네. 아, 네. 아, 지금 상대 피를 플레임 선수가 굉장히 잘 뺀 상황에서 데이드림 선수가 잘 들어갔는데 네. 이것도 울프 선수가 잘 받아쳤죠. 그렇죠. 근데 결론은 또 바텀 2차가 부서졌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블레즈 2등이죠. 네. 네, 거기다가 그 시바나가 살았기 때문에 네, 500골도 안 줬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용까지. 네. 아, 시바나 7킬 0대 3어시. 와. 아, 네, 오늘의 비행기는 703 비행기. 네. 네. 어우, 진짜 그게... 어떡해. 아, 점점. 말이네. 네. 순환시대. 그러게요. 노페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죠, 여러분? 네. 전멸. 그리고 여기 감님. 뭐 들어가도 죽을 상황이 아니라서. 네. 근데 여기서 그래도 또 잘 물었죠, 니달리를. 그렇죠. 다 맞아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까지 체력 네. 빼고. 공까지. 네. 고리하다가 마지막. 거의 뭐 4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네, 티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티버를.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카직스까지는 잡았습니다만, 네,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벽을 잡아서 저렇게 세요, 플레임. 네. 루시안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프리딜 상황이었거든요. 시바나만 계속 때렸습니다. 네. 근데 잡아내지를 못했다는 게. 이거. 자, 네, 한번 노려보는 세시가 전멸이 있거든요. 네, 정말 빨라. 빠져나가고, 오히려, 예, 빛의 심판. 최소한의 맵 장악을 해야죠. 그렇죠. SKS 입장에서. 여기 뺏기면은 미래가 없거든요. 네, 최대한 니달리가 창을 쓸 수 있는 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갇히게 되면 아까처럼 창 계속 맞게 되고요. 창 맞으면 타워 내주고 억제기 내주고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과감하게 다섯 명이 뭉쳐서 팍팍 나가면서 창을 못 던지게 해야 돼요. 앞서처럼. 네, 그렇죠. 네. 차라리 개활지에서 네. 상대를 압박을 해주는 게 좋고. 자, 지금 애니가 전멸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시 쓰레시 전멸, 쓰레시 전멸이요. 아, 근데 그걸 또. 네. 결국 예, 꼼지를 잡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만들었고요. 이거 빈 선수에게는 시시기가 없거든요. 플레임 자, 시바나 뒤로, 올라오는데요. 플레임 뒤로 돌았어요, 또. 뭔가 이거 뒤로. 오, 잠깐 맞았죠. 애니 전멸을 보고 오리아나 전멸을 보고 오리아나 이러면 몰아넣었습니다. 상대를 본진 쪽으로
진짜 소머리 하듯이 쭉 몰아 붙였어요. 아 이게 또 집을 가니까 또 바로 파론으로. 자 이거 아. 그냥 눈뜨고 근데 어쨌든 오리아나 나올 때까지 공백이 있고 레넥톤 루시아 미드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예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판테온의 궁극기를 쓸 거리인데 네? 바론이 그 전에 잡힐 것 같죠? 그 전에 네, 시야를 안 보이고 아 바로 먹혔고요. 아, 레넥톤 레넥톤 또 위험해 위험하죠? 어 이거 또 위험해요. 하나씩 끊기나요 레넥톤. 야 레넥톤이 이렇게 금방 잡히는 거 보면 상대의 딜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알 수 있죠. 네 이제 그 방어력 코어 아이템이 란두인이 이제 나왔고요. 네네. 아 이거 그다음에 상의... 미드 쪽으로 그냥 네. 쭉 거칠 게 없어요. 지금 바론도 두르고 있는 상태. 이거 레넥톤도 없어서 그냥 다이브 막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파워의 억제기까지. 잠깐만.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아 쉬바라. 아, 이거 애니부플 애니부플. 아 하드스 도약. 공으로 공으로 한번 끊었고요. 네. 아, 이게 그냥 티버 충격파 안 되면 좋아하는 부수시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는 거기에서 킬이 나오질 않아요. 네. 오히려 충분히 버텨주면서 억제기까지 겠습니다. 이게 시바나가 들어가면서 어그로를 다 끌어주니까 일단 시바나부터 못 잡으면은 뒤에 답이 없어요. 네. 아 지금 뭐 기장님이 지금 거의 아, 남태평양을 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CJ 블레이즈 나머지 선수들 쭉 안전하게 예, 여행시키고 있어요. 아 고통받는 마린. 거기에 중심은 또 앰비션 부기장님. 아, 예. 아 누가 이거, 기장인지 부기장인지 분간도 안 돼요. 약간 흥을 많이 냈죠. 아 그래도 난도의 딜이 안 나요. 이게 딜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반대하니. 아 이거 반대요. 연속히고 아 루시안까지 왔는데 이제 3대 1. 어찌됐건 3대 1. 요건 좀 우리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네. 어찌됐건 네. 3명 다 AD 챔피언이고 그렇죠. 네. AD 방어력에 대한 템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지금 정말 이게 쇼타임과 빠지는 타임, 퇴장 타임을 아, 이 플레임 이호정 선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노데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8킬의 네. 5어시 노데스. 그렇다고 해서 몸살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항상 먼저 달려들어서 다 맞아주고 다 맞아주고 스킬 다 받아주고 그게 플레임의 이번 경기의 스타일이에요. 네. 아 이거 뭐 다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을 맞게 되는데 아 부담이 되죠. 네, 일단 빛의 심판으로 라인 정리. 네, 자, 그런데 타워 체력은 깎이는 건 이거 누가 막나요? 아우, 타워가 순식간에. 네. 자, 오리아나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카직스 옆에 왔고요. 그 사이에 미드 쪽은 홀로, 나 홀로 플레임. 네, 이렇게 되면은 시바나가 미드 쪽으로 돌아서 바텀 쪽으로 뒤쪽에 아... 자리 잡고 또 네, 이거 또 뒤로 다이브해요, 뒤로 다이브. 아, 예상대 진영. 와, 완전 미션 너무 좋아요, 좋아요. 자, 네. 나쁘지 않은데. 아, 시바나가 너무 세, 시바나가. 그러네요, 그냥 뒤잡고 네. 다녀요. 아, 나이는 길이 안 나오죠. 살았습니다. 아, 플레이. 걸렸지만 뛰어드는 카직스. 합격됐고요. 애니가 결단을 그래도 잘 내렸는데. 차이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결국 창에 애니 보내버리는 앰비션. 아까부터 애니 티버와 오리아나 충격파 콤보는 정말 잘 녹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성장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쌍둥이서 네. 아우 루시안 내 진영에서 맞아도 이렇게 아파요. GG CJ 블레이즈 1세트 70분 넘는 경기에서의 아쉬움은 세 번째 마스터 매치에서 완전하게 복수합니다. 그렇죠. 이대로 무너질 팀이 아니죠, CJ 엔투스는. 네, 확실히 2대0으로 0대2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레임의 강제킬.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못했냐. 그것도 아니어서 데이드린 선수, 엠비 선수 다 잘했고 네. 바텀 듀오도 라인전 이후에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CJ 엔투스 1대1로 마무리 치대요. 핵창을 날리는 네, 앰비션의 모습이 바로 저럴 때 저런 모습이에요. 입에서 창 나올 것 같아요. 아, 사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3대0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아, 과연 이 SK텔레콤에게 흠집을 낼 수 있는 팀이 누굴까? 그게 S가 됐건 K가 됐건 어쨌든 팀이 완벽하게 3대0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던 CJ 블레이즈의 마지막 승리는 정말 값어치가 있습니다. 네,